만약 미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땐 내 손에 죽는다. 오랜만입니다. 그러게요. 비렌 집에 있나요? 아니요. 저도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길래 기다리다 가는 길입니다. 혹시 나인재 씨랑 같이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군요. 다시 만난 기념으로 게임 한 판 하죠. 이번엔 축구 말고 제가 종목을 정해도 되겠습니까? 지는 사람이 오늘 이 집 술값 다 쓰고. 어때요? 헐. 자. 6번 테이블 손님 중에 게임에 지시는 분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술값을 다 쏘기로 한답니다. 자, 박수! 대단한 솜씨인데요. 제가 졌습니다. 나라한테 얘기 들어서 알겠지만 저도 대학교 때 좀 놀았거든요. 졌으니 오늘 이 집 술값은 내가 쏘죠. 잠깐만요. 축구선수였으니까 그 공의 의미가 뭔지는 짐작하시겠죠? 레드카드인가요? 경고합니다. 앞으로 미래 씨 곁에서 얼씬거리는 거 삼가해주세요. 무슨 뜻이죠? 무슨 뜻인지는 본인이 더 잘 알 텐데요. 표면적으로는 전 약혼자의 동생이 자기 여자 옆에서 얼쩡거리는 걸 싫다는 것쯤으로 해두죠.